어때? 맛있어? 치킨 튀김. 이건 매운 건가? 유진이 장 치서 먹어. 고구마, 고구마. 띠과치오.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하우즈. 하우즈. 대만에 오기 전 오빠가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대만 음식은 바로 찌파이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샤오조. 저 지금 왔는 怎么样이에요? 开心이에요? 有一点累吗? 有一点. 하루에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소류구 여행을 마친 셋째 날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대만 야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랍니다. 여기는 레이펑 ES입니다. 레이펑 야시장입니다. 엄마도 여긴 안 와봤잖아. 자, 먹고 싶은 걸 나한테 얘기하는데. 먹고 싶대. 닭꼬치. 닭꼬치 어딨어? 난생 처음 방문한 대만 야시장. 과연 가족들은 야시장을 좋아할까요? 우와, 귀여워. 사람인 것 같은데? 에잉? 잠깐만. 好像是. 오. 韩国人还是日本人？韩国人。这是半张吗？对。这么多。 야시장에서 처음 맛본 음식 바로 대만 청요비입니다. 바삭하고 짭짤한 대만 청요비. 과연 가족들은 좋아할까요? 맛있어? 好吃，他说好吃。谢谢，谢谢，谢谢。맛있어? 맛있지? 바삭바삭하고. 이거 먹어봐. 찹쌀 도넛 아니야. 고구마 볼이야. 아, 야오 이펀. 가족들에게 소개한 두 번째 대만 음식.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구마 볼입니다. 고구마 볼이에요. 간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 고구마 볼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식감의 아주 특별한 대만 간식이랍니다. 어때? 맛있어? 정말. 무슨 맛이야? 뭔 맛이라 그래야 되냐? 이게 무슨 나무인데 열매가 이렇게 많아? 어? 게이는 거 사오즈 좋아. 아, 먹어봐. 이건 사오즈 좋아. 어? 뜨겁대, 엄청 뜨겁대. 어때? 맛있어? 치킨 튀김. 예, 뜨거워. 이건 매운 건가? 유진. 유진이 장 치서 먹어. 고구마, 고구마. 띠과치오.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어? 하우즈. 대만에 오기 전 오빠가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대만 음식은 바로 찌파이였다고 해요. 한국 동료들이 대만에 가면 꼭 먹어야 한다고 추천했다고 하네요. 谢谢. 굴전, 굴전. 굴전? 어, 굴전. 굴전 이거 맛있어. 굴전, 굴전. 한국 메이요. 굴전.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먹었어. 어때? 바삭바삭해.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고마워. 이렇게 야시장에서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국은 근데 맨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기간만 5월달? 이거 뭐가 제일 맛있었나? 찌파이. 이거 보면 가본 줄 알겠어. 어, 그니까. 찌파이 감. 찌파이 감. 축하해요. 땡큐. 축하해요. 언제 먹어? 찌파이 감. 어때요?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국인입니다. 자,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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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마. 什么样的味道? 그럼 차 마셔? 그럼 하나? 큰 거? 조그만한 거? 찌파이 말고 오빠가 정말 마셔보고 싶었던 대만 음료수고 바로 밀크티입니다. 오빠에게 맛있는 밀크티를 마셔보게 하기 위해서 밀크티 가게에 왔답니다. 우롱, 동베, 우당. 이걸 어떻게 먹냐면요. 이게 왜 내가 먹으라고 했냐면 이게 홍콩 식빵이거든요. 근데 이게 겉에가 소보로빵이에요. 소보로빵이에요.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여기 안에 중간에 차가운 버터를 넣었어요. 어? 차가운 버터? 에? 와. 그래서 단짠. 크림 아니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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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 짠데 달콤해요. 어허. 그래서 진짜 맛있어. 엄마 약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버터 맞자. 근데 그건 달콤해. 디엔티엔. 어, 한 번만 봐봐. 뭐야? 이거 안에 버터 넣을 거야. 여기 여기. 버터? 버터. 진짜 맛있어. 소보르빵에 말랑말랑. 센거를 넣었어.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소보르빵이 말랑말랑하고 대화가 안 되는군요. 맛있더라고. 소보르도 맛있어. 어때? 밀크티 말랑말랑. 너무 달까봐 일부러 달지 않은 밀크티를 주문했는데 오빠 입에는 많이 안 달았나 봅니다. 다음엔 꼭 맛있는 밀크티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분유맛, 분유맛 아니야? 우리 차 그래. 밀크티야. 녹차, 녹차. 밀크티 안에 버블이 들어가 있는데. 맛있어. 웨이장. 맛있어요? 재밌었어요? 야시장 어때요? Very good. 잘 부른다 이제. 帅哥，明飞。这几天玩的怎么样？开心啊！哥哥，哦，这哥哥都来了，哎，下雨了。哎，比翁的。哎，是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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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이제 찐 금황망고라고 우리가 먹었던 거랑 맛이 여행 달라요. 마지막 날 아빠가 전날 대만 전통시장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빠와 함께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호두도 농사 짓나 보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과일이라 그런지 아빠는 모든 게 신기했나 봅니다. 심지어는 꽃 색깔도 한국이랑 리치. 다르다고 했어요. 용안 리치.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국적 나무들 모양이나 이런 게 왠지 정감이 가고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신비로운. 그럼 대만에서 4일 있었잖아요. 어땠어요? 양쪽 나라가 장단점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는데 여기는 일단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맞아 그쵸 친절하죠? 왜 느껴져요? 왜? 되게 친절하고 어떻게 알지? 그다음에 배려 배려들이 되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고 또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도로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활기들이 있어요. 활기들이 이런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활기가 있어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남을 위한 배려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고 또
좀 더운 나라인데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과일들 그걸 또 이렇게 직접 먹어보니까 확실히 과즙이나 맛이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맛들이 참 좋아.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예스. 예스. 자, 마지막 날 우리는 보월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월 며칠 전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엄마 또 가네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요. 커피 마시러 가. 왜냐면 거기 에어컨 있어서 다른 데도 너무 더워서 못 다니겠어. 그래서 제가 덥지만 거기를 계획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실내라 시원하거든요. 전철 타러 왔어요. 네, 전철 타러 갑니다. 가요. 대만에 오셨잖아요. 어때요? 대만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한 것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인데 괜찮아요? 더워요. 여행은 어땠나요? 4일간의 여행. 되게 할 것, 되게 한 것도 많고 다 야시장이 제일 재밌었어요. 오,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맛있는 거 봤는데. 누구 덕분인가요? 다 아가씨 덕분이죠. 가이드가 훌륭해서. 위진. 응, 위진과 가이드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오 하오. 하오 하오. 다음에 또 오세요. 올 겨울. 응, 겨울에 오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만 친구예요. 어때요? 응? 대만 이거 경전철 어떤가요? 경전철? 한국에는 경전철이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없는데. 대만은 시대를 어떤 관광 목적으로 해놔서 외국인들이나 왔을 때 소소하게 벽화도 있잖아. 벽화 신뢰를 원숭이 시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한국에 가기 전 가족들과 함께 보월 예술 투쿠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료수뿐만 아니라 여러 기념품들도 살 수 있답니다. 이 돼지 물어봐요. 무슨 맛? 어, 저거 먹어라. 아보카도. 저 봐봐. 콜라 짠 봐봐. 콜라. 好喝.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커피처럼 먹어. 맛있죠? 간장을 좀 넣어. 네? 특히 고기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훠궈가 참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엔 새언니가 먹고 싶은 훠궈를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 훠궈도 꽤나 나쁘지는 않았나 봅니다. 육수 좀 더 넣어달라고. 미안 미안 미안. 아가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밑에 대만 와서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가족 생일이라 너무 힘들고 많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너무 갈 거야. 한국 갈 거야. 내가 놀라봤어. 근데 언제 했나 그러겠다. 그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밥잘 먹고 달리 메뉴를 많이 했고 우리 찌센투안이라는 고생 많이 했고 고마워. 온다 바바이 많이 썼고 한정이도 빨리 한마디 해. 아니 안돼 교수 치는 거는 누가 할까? 40이야. 40.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작아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바꿔. 아니야, 근데 맞다. 그래. 됐어? 아, 이 편하게 싶어도 아니라고. 아리아도 오셨다. 아이고, 조심. 이제 한국에 갑니다. 빠이. 한국에 추석에 가요. 만나요. 한국에 가요. 추석 때 만나요. 추석 때 만나요. 재밌으셨나요?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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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셨나요? 신분증 잃어버린 분. 마음이 아파.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리프 남친 가. 나 지금 안 보여. 안녕.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안 가요.